이제 잘 시간이야, 클라라. 클라라는 잘 시간이 되면 발을 탕탕 구르고 얼굴이 빨개지도록 소리를 지릅니다. 엄마가 가서 자야지 하고 말합니다. 클라라는 싫어요 하고 말합니다. 엄마가 어서 하고 말합니다. 클라라는 싫어요 하고 말합니다. 엄마는 클라라, 엄만 갈 거다 하고 말합니다.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클라라의 방문을 닫습니다. 그때부터 클라라는 자기의 인형들을 노려봅니다. 어서 가서 자. 안 그럼 난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릴 거야. 클라라의 장난감 친구들은 얼른 침대로 뛰어듭니다. 곰인형 팝콘만 빼놓고요. 팝콘은 거세게 도리지를 칩니다. 클라라가 말합니다. 아,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.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는 거야. 내가 너에게 마실 걸 하나 더 갖다 주는 거야. 그러고 나서 클라라는 가서 자야지 하고 말합니다. 팝콘은 싫어 하고 말합니다. 클라라는 어서 하고 말합니다. 팝콘은 싫어 하고 말합니다. 클라라는 팝콘을 손가락으로 꾹 누릅니다. 어서 가서 자. 안 그럼 널 밖으로 내쫓아버릴 거야. 클라라가 팝콘을 야단칩니다. 넌 화낼 자격도 없어. 너도 그건 잘할 거야. 넌 정말 무지무지 못됐으니까. 2분 동안 시간을 줄게. 하지만 찍소리도 내지 마. 잘못한 게 뉘우쳐지면 그땐 뒤를 돌아봐도 돼. 저기 있잖아, 팝콘. 널 야단쳐서 미안해. 너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보구나. 그렇게 팔짱만 꼭 끼고 있게.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. 내가 침대로 데려다 줄게. 널내 옆에다 눕혀줄게. 꼭 껴안고 잘게. 곰인형 팝콘은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. 눈 깜짝할 새 아무도 모르게 클라라도 새근새근 잠이 들었답니다.